아, 디자인 진짜 예쁘게 잘 나왔지. 아, 이 디자인 뭐지? 일체형 라디오 태그 리뷰 분들이 너무 잘 나왔어. 어때? 차가, 어. 괜찮아요. 연비도 좀 더 좋아진 것 같고, 뭐, 테스트는 못해봐서. 어. 근데 1열에도 좀 헤드룸이, 아마 선배님 잘하실 거예요. 헤드룸이 좀 작아요. 아, 그래? 우리 사이즈는 또 이런 게 문제잖아. 네, 이런 게, 뭐라 하지, 좀 예쁘게 빼려다 보니까 어. 1열이, 1열에서도 좀 작아요. 1열에서도? 머리가 좀. 정말? 머리카락이 나요. 아, 그래?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다녀오세요. 어. 지금 막 차를 타고 왔다는데, 어, 약간 헤드룸이 좀 적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네, 이 차입니다. 제가 탈 차는 이 차고요. 3.5 시그니처 차량입니다. 풀 사양이기 때문에 시그니처임에도 불구하고 4,912만원짜리 시승차이고요. 네, 여기 이런 전장 사이즈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참조하시면 돼요. 3.5 가솔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차를 타는데 이 차의 시그니처 차량으로 하시면 돼요. 3.5 가솔린 그래서 300마력에 36.6 차량을 탈 거예요. 아, 그래서 가격표를 보시면은 가솔린의 시그니처가 4,177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판매 가격이 이제 4,255만원인데, 개별 서비스 인하 가격이고요. 여기에 이제 풀 사양이 더해져서 4,912만원 짜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오늘 시승 차량이에요. 4,912만원 시그니처 차량. 300마력짜리 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내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 이 커브드 디자인이 이렇게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자동 변속기 부분이 이제 셔틀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 보이시죠? 범퍼 일체형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이 이제 주광주행등하고 DRL의 기능이 10개의 램프가 랜덤으로 바뀌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차문 도어를 열었을 때 랜덤으로 단열이 돼서 웰컴 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역시 이제 범퍼 디자인하고 일체형으로 이렇게 빠져져 있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예전에는 라이트 그릴하고 범퍼가 그 별도로 구분되는 구조였는데, 그랜저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이제 일체형 범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진짜 완벽하게 잘 빠졌네요.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측면 부분들은 상당히 유선형에 가까워 선들이 예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기아 엠블럼 모드가 한심하게 잘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리어 클러스터가 램프 좌우측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컨비네이션 램프가 리어 클러스터하고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쭉 꼽아주는 있어요. 또 하나의 선을 더해서 차가 좀 날렵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네, 쿠페 디자인 형태를 좀 띄고 있고요. 네, 그리고 리플렉터나 이런 부분도 아주 길게. 네, 이거 페이크된 머플러이고요. 하단에는 머플러가 듀얼 머플러인데 바로 아래로 시든 처리되어 있고, 이거는 익스테리어 방식으로. 보게 되면 리터당 13.5km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연비면 아주 괜찮은 연비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커버드 디스플레이가 갖고 있는 이런 큰 특징이 아주 잘 발현이 되어 있어요. 카메라를 켜게 되면 아주 어마무시하게 큰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옆에 단차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그냥 통짜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예 없는 이런 형태이다 보니 이렇게 처리가 돼서 하나의 주위에서 다양한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부분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씨이다 보니까 와이퍼에 대한 기능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네요. 약간 끊어지는 여기서 약간 소리가 나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스포츠 모드만의 특성이죠.
프리미엄 스피커를 이렇게 반영이 된 부분들도 아주 인기를 얻을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상당히 안정적인 주행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되게 안정적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처리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깔끔하게 진짜